이런 센 발언을 막 누군가 하는 거는 차제 선명한 야당 지도자 투사로서 자리매김 하자라고 누군가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코디네이터를 뭐 브레인이 됐든 잘해야 되는데 아 전적으로 저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그 안에. 참 두 분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을 걱정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감사한데 그 뭐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차피 뭐 내년 총선이 됐건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대선이 됐건 중원 전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울고 싶은데 여당이 뺨 때려준 거예요. 왜냐?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복당파, 잔류파, 예. 그다음에 또 전국 운영 방향을 놓고도 노선의 차이가 또 생겼을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의원들하고 그 영남 TK, PK 의원들하고는 이해가 달라요.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결집시켜준 거예요. 발길질하고 한구퉁이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극한으로 어디까지 계속 강경투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뭐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면 뭐 돌아올 뿐 아니고 또 타협도 협상도 당연히 또 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당의 정치력 회복.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장래로 돌아오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수. 그거를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 장애투쟁을 계속하느냐의 여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에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보수 결집은 상당 부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근데 결집을 하기 전에 황교안 체제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보느냐.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5년 정권의 이맘때쯤 되면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니까 오만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애투쟁 내지는 공수처 이게 변수가 아니라 이제 내년쯤 되면 경제가 더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정치가 움직이려면 참 명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명분을 막 자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벌였고 그런 결과로 바깥으로 나왔으니 그 패스트트랙 태운 데 대해서 사과해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게. 이러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맞아요.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정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생에 관한 문제니까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저는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게 역시 전략통이시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기왕에 뱉어놓은 얘기가 있어서.